자, 여러분들 얘기 많이 했던 양세형 해보자. 양세형. 여보세요? 양세빠니? 네 형님. 동훈 형이야. 아 알고 있어요. 김종국이에요. 아 형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세찬이 내가 굉장히 격하게 아끼고 있어요. 아 예, 저도 TV로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평소에는 얘기 내 얘기 잘 안 하나 봐요 세찬이가. 아 얘기 많이 해요. 아 해요? 아 얘기 많이 해요. 아 해요? 다 혹시 둘이 쫙 방어적이야. 뭐 하나 꼬투리 안 잡히라고? 엄청 경건하고 착한 말 들어. 안녕하세요 형. 세형씨. 세형씨. 네 형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고비 회의여가지고. 세코노 지금 그 회의에 나가서 나왔습니다. 고비 이게 최고지. 나 나갔잖아 얼마 전에 고비. 얼마 전에 나와서 활약해 주셨죠. 아, 고비에서 저 콘서트 홍보했는데 다 잘랐어. 혼란 드러냈던데 그거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콘서트 홍보할 때 작년에 재밌었거든요 되게. 그걸 혼란 날렸더라고. 조만간 한번 가야겠어 거기. 아이 그래도 뭐 그게 세찬이 잘못은 아니니까. 아 지금 뭐 프로그램 하시는데 갑자기 전화 연결하신 거예요? 아 우리 저 그 네이버에 빅픽처라고 하나 하는 거 혹시 본 적 없어요? 그... 예 뭐 다 받아가지고 하고 막. 그렇지. 그거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세형 씨 이름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아닌지 몰라도 지금 좀 괜찮아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 어떤 분위기가 괜찮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 세형아? 네 형님. 정신 차려. 오케이. 동국이 형이다 동국이 형. 아니 세찬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세형 자기 형은 이렇게 막 까부는 정도 쓰니까 딱 맞기 전까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세형 씨는 딱 맞을 때까지 한대. 맞고 나도 멈춰. 그걸 넘어선다 그러더라고. 근데 많은 연예인들이 있는데 때릴 것 같이 하는 연예인들이 있는데 나는 진짜 때리거든 지금. 그래도까지 있을 수 있나요? 세형아. 이번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는데 게임 업체야. 네. 웬만한 그 연예인들 중에서는 탑 쪽에 끼죠. 현존하는 게임들도 저는 다 해봐요, 다. 그럼 가능하겠다, 확실히. 그렇지, 그렇지. 야, 세형아. 괜찮습니다. 네. 너 혹시 던전 앤 파이터 아니? 던파요? 던파. 오. 알죠, 알죠. 혹시 해봤어? 그거는 저기 뭐야, 그. 사람들이 BJ들이 방송하는 것만 봤어요. 해보진 않았고 그거는 안타깝다. 그 전부터 뒤늦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좀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자존심 상하는 거지 그지? 지금 하려면은 현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넌 또 현질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현질하는 스타일이에요. 현질하는 스타일이었어? 저는 무조건 현질해요. 이겨야 되니까. 현질하는 스타일이요? 던파 90레벨 되는 사람 있으면 좀 수소문 해가지고 좀 한번 알려주면 안 되겠니? 왜요? 왜요? 그러니까, 세형아. 형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방송 중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모델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네, 모델. 세형아. 네. 톡까놓고 얘기해 줄게. 네가 한 사람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 알아주는 때마다. 5만원 줄게. 5만원 줄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미쳤냐? 아니, 세형씨? 내 소개만 시켜주는 건데. 소개를 하면, 반팔을 하는, 90레벨 하는 후배나 소개할 때마다, 우리가 세형씨한테 1인당 20만원씩 줄게요. 1인당 20만원씩 줄게요. 미쳤어. 야. 미쳤어. 야. 그래도 70이야, 70이. 아, 형. 이거 완전 야 잠깐만
뭐하는 말하는 거야? 뭐 말하는 거야? 얘는 그냥 연락만 받는데 뭔 20만 뭐였다고 얘가. 너도 이거 준다고 하냐? 얘네들이? 인줄이라니까. 이거 진심 싸운다. 아, 이거 진심 싸운다. 아니, 뭐야? 아니, 너 배민이 싫은 말 해줬어, 배민이. 어, 여보세요? 10만 원. 제가 잠바리 같아요? 제가 잠바리 같아요? 야, 세아! 야, 너 진짜, 야! 스피커 입 막고 둘이서 이제 그 약간 세영이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쇼부가 된다. 아니야! 솔직히. 돈 안 받고 그냥. 한번 아는 사람 있으면 수소문 해볼게요. 쌀 좀 있네. 알겠어. 그러면 좀 부탁 좀 할게, 세영아. 네, 형님. 고생해요. 아, 파이팅! 네, 파이팅! 네, 파이팅다. 오케이. 예. 네? 오케이. 저 자꾸 이런 식으로 돈 낭비하지 마세요. 야, 부조비어줘. 5만 원 안 한다. 20만 원이었을 때 5명이면 100만 원이라고. 그럼 그거는 좀 출혈이 커. 피부 아니지. 피부 안 좋은.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네? 우리 이미지가 있잖아. 너무 안 주는 것도 좀 그래. 동생 애들이 이것들이 있는 거. 아니 형 이미지도 나발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부모 죽게 생겼는데 형 지금 무슨. 아 너 참 파업하는구나 무도. 그래요. 그래요. 너 파업을 한가하겠다. 12월까지일 수도 있대. 진짜? 네. 너 11월에 우리 미국 공연하는 게스트 갈래? 너 11월에 우리 미국 공연하는 게스트 갈래? 아, 빨리 얘기해. 아니면 뭐 됐어. 나는 당연하지. 아 싫으면 말이라고 해. 알 거야 그럼? 아 그럼 개인적으로 너무 갑자기 해. 아니 게스트니까. 아, 지금 갑자기 공연 상황 얘기하다가 미국 얘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형, 톡이 왔어요. 어 왔어? 야 빠르네. 빨라. 준근이가 알아보니까 양선일, 송. 어 양선일 알지. 송영길 알지. 유난민. 유난민. 이렇게 세 명이 던파를 한다는데요. 그 중에 유난민이 제일 잘한대요. 유난민 연락처. 다음에 문자 하나 더 왔는데 신한은행 110에 2288에 양세바리가. 안가연 개그맨 이 친구가 어. 던파를 한다고 합니다. 코빅 신인 개그맨 친구인데 착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어. 맞습니다. 안가연. 야 우리 지금 4명 찾은 거니까 지금 벌써 야 360만 원 벌었어. 대박이다. 우와. 320이네. 저 300을 벌었네. 짧은. 계산한 거냐 지금 그거? 아 그러니까 5만 원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5만 원 뭐야?